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욱의 이른바 암컷 발언과 관련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남영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발언을 옹호했다가 안팎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 당 안팎에서도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 본인이 자, 그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작 민주당 안에서도 이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경우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남영희에 대해서 이 징계 방침을 시사하자. 전격적으로 사과하고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남 부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한 발언으로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사려 깊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무조건 자기 진영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최강욱 발언을 옹호하고, 그러면 또 개딸들이 옹호해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뭔가 지도부로부터, 야, 선명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언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게 역풍이 불면서 오히려 징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즉각 사과하고 사퇴를 한 겁니다. 자, 남영희도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야, 큰일 나겠다. 국회의원 출마는 그냥 공천도 못 받겠다. 요런, 상황이 되니까 바로, 본인의 발언을 철회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오로지 자기 입신을 위해서 이 마구 혐오 발언들을 이용해먹고 또 그걸 증폭시키고 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남영희 부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22일 날이 친명 유튜브 채널에서 자, 이 최강욱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왔습니다. 남영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암컷이 설치된다. 이 말이 왜 못하느냐?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명 이사들도 김건희 씨에 대한 말인데 그 말을 왜 못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박시영이라고 하는 이 친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 이러고 강의원, 더 민주, 전국혁신위원회 공동대표까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강욱 발언을 두둔하면서 자,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최강욱에 대한 발언에 대한 옹호 발언이 쏟아지자 당 지도부가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역풍이 불고 있고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에 대해서 암컷이라고 표현했던 이 발언들. 자, 여기에 전혀 반성이나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 지도부가 징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홍익표는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영희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행태든 저는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강욱의 암컷 발언 당시 현장에 함께 웃었던 민형배에 대해서도 자, 어떤 행태든 본인이 해명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형배, 뭐 여기 최강욱, 남영희 관련해서 이 발언을 두둔했던 사람들 모두 다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남영희 발언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최강욱 발언이 잘못했다. 그런 이 말하자면은 시비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정략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한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게 부적절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영희도 그게 뭐가 잘못됐나? 우리 당 안에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런 말을 하겠나? 이렇게 해서 당 지도부까지 공격했던 남영희가 바로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상대방에서 공격을 하고 그런 과정에 좀 떠보자. 그런 심리가 아닐까? 그러면 다음 공천에서 내가 잘 싸운다. 전투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한것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판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등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곳곳에서 지금 이 최강욱 발언뿐만 아니라 이 최강욱을 두둔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 전체가 지금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는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선별적으로 이 지금 당을 말하자면 암컷 공개 비판 안한 여성들이 있다 하니까 당을 위한 현명한 처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지금 3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지금 이 최강욱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나와서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하고 뭐 이랬는데
최강욱이 암컷이라 한 데서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지금 당 안에 있는 여성 의원들이 현명한 처신을 했다 이렇게 최강욱이 밝혔습니다. 개딸과 강성 친명 인사들은 최강욱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진영을 싸고 도는 온종투위 또는 내로남불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홍익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님 몇몇 분이 부당하게 언론에서 공격받는 게 있어서 공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 의원들이 침묵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자, 홍익표는 여성 의원들 본인들이 먼저 SNS나 공개 발언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지도부가 먼저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문자나 전화를 많이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한 게 아니라 물밑에서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당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올바른가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자 지금 성비, 성차별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선택적 분노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 홍익표의 설명대로라면 암컷 발언 파문에도 여성 의원들은 조직 보위 논리에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발설하지 말아달라. 전형적인 운동권 진영 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온갖 이야기를 다 꺼내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 당에 걸려있으니까 자기 이름도 내지 않고 물밑에서 빨리 입장 내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영희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전혀 이 달라지는 개선의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유권자들의 떠나가고 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듯한 신용을 하고 있다. 최강욱도 당사자인데 아직도 반성이나 사과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히려 당일날 그 당시에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최강욱은 자, It's democracy, stupid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건 민주주의고 바보야,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거면 최강욱도 집에서 부인 보고 또 자녀 이제 딸 자녀 보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러니까 개딸들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최강욱에 대해서는 번개같이 징계하며 왜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조응천, 이상민 비명계는 징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 지도부가 한심하다, 착한 병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착한 병 걸린다. 자, 착하다는 게 병인가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천까지 개딸 입맛에 놀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상황인데 모든 것이 지금 기준이 개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주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오영환 의원은 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이 눈치 보고 말을 안 했다는데 오영환 의원 혼자만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공천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오영환 의원은 청년 비하 논란이 된 현수막 사태와 암컷 논란을 되짚으면서 당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우리 당이 추구한 인권, 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희화하고 있다. 희화화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욱 의원도 SNS에서 지금 그 당에 대해서 위기의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자, 첫 수순은 개딸 강성 팬덤과 강성 유튜브와 별개를 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종민 의원도 YTN에서 지도부가 팬덤이라든가 응원 정치나 관객 정치에서 벗어나서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뭔가 이 사과하는 척 하면서도 안에서는 또 두둔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남영희도 거세게 반발했다가 다시 돌아서서 사과한다 하는데 이 사과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까? 자, 이재명도 그렇고 최강욱도 그렇고 모두가 똑같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싹 쏠렸다가 다시 저런 식으로 싹 쏠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도덕 이런 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 당은 영원히 고쳐질 수 없는 당일 것 같다. 그래서 문 닫아라 하는 이야기가 계속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